근데 나는 둘 다 이쁜지 모르겠어 솔직히. 신민아 씨는 되게 떡대가 큰 느낌? 그리고 귀가 약간 좀 몰입이 안 되는, 그 미모에 몰입이 안 되는 그 귀라고 해야 되나? 신민아 귀 약간 베트남 미녀상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 배우 여배우로 가자. 가보자. 128강. 자, 여배우 이상형 월드컵인데요. 강소라와 김희선. 사실 커리어로서 따지면은 김희선을 이기기가 힘들죠. 근데 저는 현 시점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강소라 씨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씨 물론 알죠. 연기력도 되시고 거기다가 또 지금 나이도 꽤나 있으신데도 미모를 계속 유지해 오시고 계신 거 보면은 원조 미녀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강소라 씨 정말로 여러분들 미생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세이셔널했죠 정말로. 아, 저 이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현빈 좋겠다. 자, 넘어갑시다. 자, 강소라. 자, 이다혜 vs 최수빈. 이다혜 씨가 지금 세븐 씨랑 사귀고 있죠. 그리고 이다혜 씨의 진면목은 사실 이제 추노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또 약간 이제 좀 노출 논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몸매도 좋으시고 피부가 굉장히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계세요. 최수빈 씨는 누구시죠? 죄송한데 근데 사진 보니까 꽤 귀엽게 생기셨네. 아, 이분 너무 귀여워. 되게 귀엽게 생기셨는데 뭔가 약간 옆으로 살짝 퍼지신 느낌이 살짝 읍지 않아 있으시네요. 예, 전 이다혜 씨 고를게요. 죄송한데. 예. 송혜교 씨 vs 김하늘 씨.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두 분 다 뛰어난 배우시지만 외모적으로 봤을 때 나는 김하늘 씨가 그렇게 이쁘다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조인성이랑 해가지고 예전에 그 나왔었을 때, 그리고 더 옛날에 그 피아노라는 드라마, 그리고 더 옛날에 가면 이제 그 저 로망스라는 김재원 씨랑 이렇게 함께 연기를 펼치신 김하늘 씨. 그때 선생님으로 역할로 나왔었는데 저는 사실 김하늘 씨 무슨 왜 이쁘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미녀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송혜교 씨는 정말 옛날에 오린 때 참 그 수수하니 참 이뻤어요. 예, 보이시죠? 예. 이때 이 화장 다른 그 여배우들에 비해서 그죠? 풀하우스, 그렇지. 풀하우스 때 저 머리 진짜 예뻤어. 개 이뻤어 얘들아. 그 양갈래 머리, 그 이 머리 했을 때. 정유미 씨, 이현두 씨. 아, 저는 이현두 씨 하면은 그 슛돌이 그리고 강남 1970이라는 드라마에서 초반에 이제 그 김래원 씨와의 그 배드신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몸매가 좋은지, 그렇게 매력 있는, 저는 참 이 이현두 씨 같은 이 외모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남 1970 영화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배드신에서 보고 야 누구야 하고 정말 검색했거든요. 딱 뭐 영화 딱 멈춰놓고 와, 누구야? 알고 보니까 이현두인 거지. 그래서 저는 이현두 씨를 고르고 싶은데 정유미 씨도 진짜 매력 있죠. 정유미 씨는 여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진짜 많아요. 목소리가 되게 이쁘고 일단 연기도 되게 잘하시고 그죠? 자, 하지만 전 정유미 씨보다는 이현두 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두가 개인적으로 내 생긴 걸로 보면은 약간 서윤 닮았네. 약간 서윤이 좀 닮았다. 자, 수지랑 또 수지랑 신세휘. 신세휘 이 친구는 이제 굉장히 최근에 또 활동이 또렷해졌죠. 닮은 꼴로 나왔잖아요. 한효주 닮은 꼴로 떴었는데 일반인 시절 사진이 진짜 이뻐가지고 제가 예전에 오늘의 이슈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예, 요때 사진일 거예요. 맞아요. 요때 사진. 청순 가련의 대명사가 수지라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신세휘 정도면 눈도 동그랗고 그죠? 이쁘죠 진짜? 예.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수지의 그 실물, 아 지금 닥전 하시는데 또 이 짤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이 짤이야! 이거야 이거 얘들아 이거야! 봐봐! 이거 봐봐! 이 짤이야 이 짤 봐봐! 수지 실물이 이렇대. 인정? 뭔가 다르지? 근데 저는 솔직히 갖추어진 걸로 보면은 수지가 더 위 아니야? 나중에 포텐이 또 더 터질 수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 보면 나는 수지 못 이긴다고 봐. 인정? 그지? 수지지? 그지? 이시영, 황승원. 이시영은 솔직히 좀 성형하기 전 사진이 좀 많이 고치긴 했어.
안티는 아닌데, 안티는 아닌데 내가 이제 좀 봐가지고 짤을. 자, 계속 진행할게요. 다음 볼게요. 손태영 vs 전지현인데, 근데 솔직히 전지현은 진짜로, 전지현 리즈 치면 진짜 야무지게 나오거든요, 짤. 예. 긴 생머리 하면은 전지현이거든요. 긴 생머리. 남자들이 긴 생머리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손예진이랑 예전에 참 투탑이었어요, 전지현. 자, 오케이. 전지현 가겠습니다. 자, 알아서 16강까지만 갈게요. 알겠으면 빨리빨리 갑시다. 그럼 김지현 vs 남지현. 김지원. 박시은, 신세경, 신세경이죠? 그래서 안소희 vs 김다혜. 소희는 저는 이제 무쌍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임지연 vs 정수진. 자, 임지연이요. 한혜진 vs 김소은. 한혜진이죠? 한혜진 진짜 이쁜데. 수혜 vs 오지은. 수혜는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단아함의 상징이랄까요? 예, 수혜. 신소율 vs 박수진. 아, 박수진 씨가 연기자인가요? 배용준 씨 와이프죠. 신소율 하면 나는 S파트너밖에 기억이 안 나. 근데 박수진이 진짜 이쁘긴 해요. 그 케이블 채널 같은 데에서 올리브 TV 약간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힐링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진짜 이쁘세요. 옛날에 그 슈가 멤버였죠. 예, 진짜 이쁜 얼굴이죠, 박수진. 개 이쁘죠. 자, 김민희 vs 이유비. 김민희는 난 진짜 이쁘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짤은 굉장히 이쁘게 나오긴 했네요. 그러나 이유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vs 홍수연. 예, 홍수연 씨도 참 이쁘고 라이터를 켜라 해서 참 이쁘게 잘 나오시고 또 영화에서 많이 출연하셨는데 사실 김혜수 씨의 비할 바가 못 되죠. 여러분들 김혜수 씨 리즈 시절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효주 씨, 이하나 씨 나왔죠. 아, 이하나 씨 페퍼민트에서 참 이뻤는데 한효주의 비할 바는 안 된다고 봐요. 예, 한효주 가겠습니다. 하연수 vs 조보아. 솔직히 여러분들은 다 조보아를 고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긴 걸로만 봤을 땐 저는 하연수가 좀 더 제 이상형에 가깝긴 해요. 예, 어린 여자 또 좋아한다고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로리군데. 아, 조보아도 이쁘긴 하지. 최강희 vs 송하윤. 송하윤 씨가 나이가 은근히 있으시더라. 근데 최강희도 굉장히 동안 외모죠. 최강희 vs 송하윤. 송하윤 씨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그 예능에서 나왔을 때도 진짜 그 밀짚모자 쓰고 수수하게 나온 어떤 그 모습 보고 오, 진짜 이쁘네. 그리고 눈도 굉장히 크고 피부도 굉장히 그 뽀송뽀송하고 투명하고 진짜 자기관리 되게 잘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자, 송하윤 씨 가겠습니다. 예. 공효진 vs 문근영. 문근영이 사실 원래 원조 국민 여동생이었어요. 김래원 씨랑 그 어린 신부라는 영화에서 나왔을 때 김래인교 회장님 가라사대. 또 노래도 유행시켰었죠. 나는 사랑을 아직 몰라. 뭐? 공효진? 공효진이 무슨 외모로 봤을 때는 좀 아니지 않나요? 공영진. 맞아요. 저도 공효진 씨 고를 바엔 전 공영진 씨를 고르겠어요. 문근영 씨. 한예슬 씨 vs 최지우 씨. 최지우 씨 예전에 진짜 이뻤는데 지금은 좀 글쎄 지금 예전 미모에는 조금 약간 못 미치는 모습이 있었죠. 최지우 씨 참 그 천국의 계단에서 진짜 이뻤어요. 한정서로 나왔을 때. 그러나 한예슬 씨 미모 하면 한예슬 씨죠. 고양이상의 어떤 그 권위자, 고양이상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한예슬 씨. 자, 한예슬. 자, 박혜수 vs 이청아. 이청아 씨가 얼굴이 좀 많이 길어지셨네요. 원래 굉장히 동글동글한 상인데 얼굴을 어떻게 늘리셨나? 굉장히 동글동글한 상이셨어. 봐봐, 이때만 해도 이런 얼굴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 그치? 살을 많이 빼셨나 보다. 다음, 유인나 씨 vs 소희연 씨. 소희연 씨는 TV 출연 예능에서 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근데 참 이쁜데, 소희연 씨가 이쁜데 그래도 유인나 씨의 몸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유인나 씨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조아라 vs 손예진. 손예진. 이채영 씨 vs 류현경 씨. 여러분 이채영 씨 레전드 치면은 진짜 야무진 짤 많이 나오는데 이채영 씨는 나는 이채영 씨 한번 지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따가 안 짚고 넘어가고 이채영.
피부가 이때 좀 약간 태닝을 하셨는지 약간 좀 까무잡잡하시는데 알겠죠? 이분이에요, 이채영 씨가. 자, 다음 김슬기 씨 vs 이한희 씨. 당연히 이한희 씨죠? 이한희 씨죠? 예. 다음 문채원 씨 vs 조여정 씨. 문채원 씨예요. 예, 조여정 씨. 참, 조여정 씨가 어디서 활약을 야무지게 하셨냐면은 흥부전인가요? 방자전. 그래, 흥부전이 아니라 방자전. 근데 조여정 씨가 이거는 진짜 있어. 이마가 너무 이뻐. 이마가 너무 이뻐. 정말로. 김태리 씨 vs 김효진 씨. 김태리 씨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김태리 씨 보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저는 안티는 아닌데 그 김태리 홍서범 쳐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홍서범 형님이 좀 많이 떠올라요. 아니 근데 신세경 씨도 그게 있었잖아. 임원희 씨 닮았다고. 그제? 저는 개인적으로 김효진 씨, 정여원 씨, 박하선 씨. 무조건 정여원 씨죠. 윤은혜 씨 vs 조아 고아라 씨. 고아라 보면 난 자꾸 도아 생각나네. 고아라죠, 고아라. 한그루 씨 vs 여민주 씨. 그냥 대충 고를게요. 고준희 씨, 김사랑 씨. 야, 이건 약간 박빙인데 고준희가 머리 길렀을 때는 난 사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막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 숏컷의 권위자, 숏컷 하면은 무조건 여자 숏컷 하면 고준희 씨예요. 목이 또 길고 하시니까 이제는 머리 짧게밖에 안 하고 다니시죠. 단발 외에는 잘 안 하시는데 또 김사랑. 아, 김사랑. 근데 솔직히 김사랑이죠. 저는 김사랑은 전지현이랑 붙여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또 긴 생머리 잘 어울리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또 김사랑 씨거든요. 또 나 혼자 산다에 나왔을 때도 얼마나 매력이 있었습니까? 갓사랑이죠. 자, 이성경 vs 한은서. 이성경 씨는 사실 걸캅스 때문에 조금 약간 정남이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성경 씨가 이쁘긴 뒤지게 이쁘긴 해요. 예. 와, 야, 이거는 진짜 인생짤이다. 진짜 잘 나왔다. 입술이랑, 야, 오, 이건 진짜 잘 나왔다, 이 짤은. 그죠? 아이돌 느낌 나. 그 과즙미 있어. 맞아. 과즙미 있는 여배우야. 이성경 씨죠. 전도연 vs 신민아. 나는 둘 다 별로야. 난 솔직히 전도연 씨 연기는 진짜 인정을 한단 말이야. 하녀도 그러고 뭐 어? 밀양인가? 그 영화도 그러고. 근데 나는 둘 다 이쁜지 모르겠어, 솔직히. 신민아 씨는 되게 떡대가 큰 느낌? 그리고 귀가 약간 좀 몰입이 안 되는, 그 미모에 몰입이 안 되는 그 귀라고 해야 되나? 신민아 귀. 그지? 근데 또 신민아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엄청 좋아하더라. 호불호가 좀 있다고 봐. 약간 베트남 미녀상이라고 해야 되나? 뭔 느낌 말하는지 알 것 같지? 그지 그지 그지? 뭔 느낌, 뭔 말인지 알겠지? 전도연 씨, 신민아. 그래도 신민아 씨. 순수님 가라사대. 자, 이민정 vs 김옥빈. 야, 이 둘을 붙여놨네. 이민정은 사실 포스트 김태희 아닙니까? 그죠? 김태희랑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미녀 여배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올랐던 게 사실 이민정 씨인데 이병헌 씨랑 이렇게 또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조금 예, 얘기가 좀 덜 나오고 있지만 이민정 리즈 정말 코 오똑하시고 한창 때죠 이때. 예. 와. 맞아. 근데 솔직히 저 정말 김옥빈 좋아하긴 하지만 이민정한테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채팅창에서 나왔어요. 이병헌이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고른 이상형이 바로 이민정이었으니까. 자, 김옥빈 씨 리치 짤은 그 한복 입고 있는 짤이고 제가 알거든요. 이 짤이죠? 예. 전 김옥빈 원탑 미모 짤은 이 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가 막히죠? 아니야? 아, 별로야? 아, 별로라고? 그럼 이 짤? 비율 대박이야. 이 사진 보면은 얼굴이 진짜 그 비율이 굉장히 너무 좋아. 사장 이민정. 박신혜 vs 박시연. 아, 박신혜 고르겠습니다. 예. 자, 오연서 vs 서현진. 무조건 오연서 아니겠습니까? 오연서. 김고은 vs 김태희죠? 예. 김세론 vs 백서아. 김세론이죠, 김세론. 김세론 진짜 이뻐졌더라고요. 예, 아저씨에서 그 꼬맹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고화성부에서 김소연. 연기력은 사실 고화성이야. 연기력은 고화성인데 김소연은 또 포카리 스웨트. 미녀라면 다 해보는 거쳐가는 그 절세 미녀를 입증할 수 있는 CF가 바로 포카리 스웨트 CF입니다. 손예진 씨가 있었고 김소연 씨가 있었죠. 고아라도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윤소희 씨 vs 민효린 씨. 민효린 씨. 예. 서예지 씨 vs 송지효 씨. 아, 둘 다 나는 송지효죠. 그래도 박주미 vs 김임수정. 무조건 임수정이죠. 이태임 vs 윤예주. 이태임 씨죠. 예, 이태임. 하지원 vs 이지아. 하지원이죠. 하지원 리즈 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하지원도 진짜 이쁘거든요. 이나영 vs 윤승아. 오, 약간 비슷하다. 오, 둘이 느낌 비슷해. 윤승아 씨 결혼하셨죠. 애기곰상. 이나영은 약간 좀 사슴상. 이나영이 아닐까요? 이나영. 김수현 vs 조윤희. 조윤희 씨. 박한별 vs 전예솔. 진예솔. 무조건 박한별 씨죠. 박한별 씨 하면 여러분들 혀짤이라고 있어요. 박한별 혀짤. 예, 제가 참 별걸 다 보여드리네요. 박한별 혀라고 치면 나와요. 예, 박한별 씨의 그 레전드는 예, 혀가 가장 이쁜 연예인. 예, 박한별 씨. 차혜련 씨 vs 미람 씨. 차혜련 씨는 드라마, 아, 그 영화에 참 많이 나왔죠. 그 여고괴담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구타유발자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나왔는데 구타유발자에서 되게 괜찮았어요. 차혜련 씨 이쁘죠? 예, 인정. 정은채 vs 표혜진. 정은채 씨는 형사 역할로 나왔었죠. 예전에 OCN에서 했던 그 드라마에서. 표혜진 씨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표혜진 씨 고를게요. 예. 한가인 vs 진지. 빵꾸 똥꾸죠? 하지만 한가인이죠. 심은경 vs 정유미. 정유미 아닐까요? 예, 정유미. 윤진이 vs 진세연. 진세연 vs 윤진이. 진세연. 이윤지 vs 박보영. 이윤지 씨는 약간 낙타상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윤지 씨도 어떻게 보면 참 이쁜 얼굴이긴 한데 그래 박보영 씨 아니겠습니까? 예, 박보영이죠, 그죠? 예, 박보영 엄청 좋아하시네. 박은빈 씨, 박민영 씨. 박민영 씨 고를게요. 정혜성 씨, 남보라 씨. 야, 정혜성. 정혜성도 진짜 이뻐요, 그죠? 예. 자, 공승현 vs 서우. 서우는 너무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옥동자 메가톤바 이거 CF 찍을 때만 해도 괜찮긴 했는데 너무 성형을 많이 해서 공승현 고를게요. 자, 한지민 씨 vs 박민지 씨. 예, 무조건 한지민 씨. 이보영 vs 김민정. 김민정. 김현주 vs 황정음. 아, 김현주 씨는 조금 옛날 배우시고 황정음 씨도 치즈버거 사주세요 하면서 시트콤에서부터 해가지고 우결로 가장 큰 어떤 수혜를 받은 게 황정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결에서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트콤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드라마에 쭉 출연하면서 예, 연기도 잘했으니까. 원래 가수 출신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슈가. 정소민 vs 천우희. 아, 천우희 씨는 약간 그 써니에서 그 모습이 좀 많이 떠오르고 정소민 씨 이쁘죠. 최근에 정소민 씨랑 그 닮은 아이돌 그 저기 있잖아. 나오더라고. 정소민 이쁘죠. 자, 엄연경 vs 박세영. 전 엄연경이요. 엄연경 그 해피투게더에서 보면 진짜 이쁘게 나와요. 배우는 배우야, 그제? 이연이. 이연이죠. 코코카카. 자, 유인나 대 이연두. 저는 개인적으로 이연두. 예. 김다예 vs 공승현. 김다예. 김세론 vs 전지현. 전지현이죠. 이채영 vs 송지현. 무조건 이채영이죠. 수혜 씨는 이제 조금 나이가 많이 좀 약간 들어 보인다. 박수진 vs 이현이. 남의 마누라긴 한데 진짜 굴욕이 없는, 그러니까 얼굴 소두에다가 갖출 걸 다 갖췄어. 내가 봤을 때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를 알게 되고 꼬셨을 때 TV를 보다가 꼬시지 않아. 오, 진짜 이쁘다 해 가지고 연락처 같은 걸 딸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 피셜이고요. 그만큼 올리브 TV 이런 데 나왔을 때 케이블에서 너무 이쁘게 나와가지고. 백진이 vs 김지원. 김지원. 박신혜 vs 신세경. 신세경이죠. 임수정 vs 고아라. 임수정 씨 좀 나이 많이 드셨죠. 이제 마흔 넘으셨죠. 근데 굉장히 동안이긴 하지만 고아라죠. 예. 한예슬 vs 박보영. 야, 이건 약간 강아지상 vs 고양이상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매력이 극과 극이야. 귀여움, 사랑스러움, 섹시함, 단아함, 우아함, 뭐 이런 세련. 아, 죄송한데 여자로서의 매력은 저는 여성스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예슬 씨. 조보아 vs 이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하니씨거든요. 얼마 전에 타짜 툴 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조보아씨 고르시겠죠. 예. 조보아씨 난 8강까지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자, 민효린씨 vs 한예진씨. 둘 다 유부녀인데 그래도 한예진. 한예진이 우리나라에 또 어떻게 보면 올리비아 하세예요. 코도 너무 이쁘고 이마도 너무 이쁜. 그죠? 정말 미녀죠? 쌈미녀예요, 쌈미녀. 강소라 vs 김혜수. 아까 강소라는 리즈 보여줬는데 전 솔직히 좀 나이가 좀 드시긴 했어도 저는 김혜수씨라고 봐요. 왜냐? 김혜수 리즈 못 보셨죠? 원탑이에요 진짜. 아역배우 출신이었잖아요 김혜수씨가. 연예계 생활 진짜 짬밥이 굵은데 진짜 이뻤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미녀. 화장 이렇게 촌스럽게 할 때도 미모가 있었어요 확실히. 대박이죠. 전 이영애 씨보다 나는 솔직히 김혜수 씨라고 보거든요. 저는 비슷한 나이대라고 치면은 김혜수 씨. 이성경 vs 한그루. 이성경. 유일한 과즙미가 넘치는 여자 배우. 아, 수지죠. 신민아 vs 한가인. 한가인이죠. 한가인도 리즈 씨를 한번 봐야 돼요. 와. 어떻게 보면 진짜 원탑 같다, 그치? 근데 그 얘기가 있어서 강남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한가인이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아도 이 비율이 환상이거든. 5:5 비율을 딱 보면은 정면자를 보면은 5:5가 진짜 환상적인 비율이거든. 형 X비디오 그만 봐. 이 비율 봐봐. 기가 막히잖아 그지?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오연서 vs 하지원. 하지원도 봐야 돼요. 하지원은 원래 그 옛날에 왁스라는 얼굴 공개 안 하고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하지원이 왁스인 줄 알고 있었었죠. 예, 패션이 좀 파격적이긴 했네요. 이야, 이 머리 해서 진짜 잘 어울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황진인, 조선, 황진이 역으로도 나 진짜 인기 끌었었죠 그때. 그래도 오연서. 왜 오연서냐?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오연서는 진짜 이 짤 말하는 거야? 오, 오, 오. 손예진 vs 한효주. 리즈 시절 하면은 손예진은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리즈 시절 손예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지 조상님이죠. 올타임으로 치면은 손예진 못 따라와요 한효주가. 거기다 지금은 연기력도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손예진이지. 그렇지. 박민영 vs 이민정. 이민정. 표혜진 vs 엄연경. 엄연경. 문채원 vs 한지민. 문채원. 정려원 vs 이태임. 이태임. 황정은 vs 김효진. 김효진. 진세현 vs 박한별. 박한별. 정유미 vs 이나영. 이나영. 정소민 vs 황승현. 저는 정소민. 박혜수 vs 정혜성. 정혜성. 김민정 vs 차혜련. 김민정. 와, 김사랑 vs 송혜교. 야, 이거는 좀 아이고. 근데 최근에 좀 그래. 결혼도 하고 또 이혼 너무 빨리 이혼하고 그래 가지고 조금 많이 깎였어. 김사랑. 김소연 vs 이유비. 김소연. 임지연 vs 문근영. 임지연이죠. 송하연 vs 김태희. 김태희죠. 코코카카. 정혜선 vs 김민정. 정혜성. 고아라 vs 수지. 야 이씨 수지지. 이태임 vs 김지원. 이태임. 문채원 vs 한혜진. 한혜진. 한가인 vs 조윤희. 한가인이죠. 이민정 vs 김태희. 와, 또 이렇게 붙네. 근데 솔직히 김태희 씨 좀 나이 좀 들었어. 이제 약간 김태희 최근 짤 보면은 그지 이제 나이 먹는 게 보이지? 아, 물론 대학 시절 김태희면은 뭐 대학 시절 그리고 옛날 뭐 천국의 계단 시절 뭐 이런 거 합하면은 뭐 아이리스 때 하면은 진짜 대박이긴 하지. 김태희 하면 또 핸드폰 CF가 있어. 오!
대박이지? 와, 진짜 원탑이긴 하다. 야, 진짜 원탑이긴 하다, 진짜. 와, 대박이다. 이마를 싹 까고 어떻게 이런... 거기다 서울대 출신이야. 올타임 넘버원이긴 하다, 진짜. 김태희 세비야 스페인 광장에서 찍었다는 전설의 2004년. 2004년이야, 거기다가. LG 사이언 핸드폰 광고. 이때 김태희 그리고 사이언 모두 최전성기라고. 치고 오르던 김태희가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음을 증명한 CF 광고 영상이었다고. 의미가 없어진다. 월드컵이 그지? 월드컵이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 씨. 아니야, 근데 최근으로 보자. 그지, 이쁜 아줌마 대열로 들어가야지, 김태희는 이제. 그지? 그래. 그래. 이민정이야. 왜 이민정이냐? 뭔 소리라니. 이민정, 최근 잘 봐도 이민정은 아직 구력 없어. 출산 후 최근 근황에. 야, 출산했는데 이 정도 유지할 정도면 솔직히 이민정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민정을 니네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니냐? 출산하고 최근 이 정도면은 이민정이지. 오케이, 이민정. 엄연경 vs 손예진. 지금은 손예진도 아줌마가 됐거든? 해피투게더 여신인데 엄연경. 엄연경 진짜 귀여운데. 씨, 이 새끼들은 진짜. 이성경 vs 오연서. 오연서지. 임지연 vs 박수진. 박수진. 미모로는 정소민 vs 이채영. 이채영. 와, 김사랑 vs 조보아.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래? 어디가 어떡할래? 김사랑 그 정모 짤이 있는데, 정모. 그 김사랑 생일 파티 때. 생일 파티 구력은 뭔 얘기야? 7인 2닭 했네. 나름대로 미스 코리아에다 드라마 영화까지 한 편씩 한 연예인인데, 이건 도저히 연예인의 생일 정모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요즘 초딩도 이거보다 10배는 거하게 차려놓고 생일 파티 한다. 이 부분이 팬카페 운영진의 미숙함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팬카페 아녀대 운영자 새끼들이 아마 급하게 날짜를 잡았으면 물론이고 사전 계획도 족같이 짰으며 다 코올리게들이라 회비도 제대로 못 걷고 모인티가 팍팍 난다. 당일날 김사랑의 심정. 연예인치곤 얼마 안 되는 회원수지만 김사랑은 팬카페 글도 잘 남기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페 내에서 생일파티 해준지는 여론이 해주자는 여론이 붙었었고 그 후에 아녀대 운영진 새끼들과 김사랑 매니저 간에 샤바샤바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렸다고. 아하... 그래요. 자, 김사랑 갑시다. 아, 전 죄송한데 김사랑 갈게요. 김사랑이 더 좋아요. 예. 한예슬 vs 김소연. 한예슬. 야, 근데 다들 3, 40대가 이렇게 이쁘나? 이나영. 박한별. 전지현 대 신세경. 와, 구독자 벌써 60만 명 넘었어. 브이로그인데 얼굴 많이 안 찍으셨네. 잠깐 나왔는데도 그치? 약간 그 모모랜드 저기 닮았다. 그 느낌도 좀 있다. 아, 근데 전지현 할게요. 죄송한데. 예. 전지현 하면은 또 김혜수 vs 이현두. 이현두요. 이현두 너무 좋아요. 코코카카. 한혜진 vs 오연서. 오연서요. 김사랑 vs 이현두. 김사랑이요. 정혜성 vs 박수진. 박수진이요. 수지 vs 이태임. 수지요. 손예진 vs 한예슬. 한예슬이요. 이채영 vs 이나영이요. 개인적으로 이채영이요. 이민정 vs 한가인이요. 이민정이요. 박한별 vs 전지현이요. 전지현이요. 코코카카. 한예슬 vs 수지요. 수지요. 이민정 vs 전지현이요. 이민정이요. 이채영 vs 김사랑이요. 김사랑이요. 박수진 대 오연서. 오연서요. 코코카카. 야, 이제 거의 다 왔다. 김사랑 대 이민정이요. 와, 이거 이병헌이 선택한 그녀 이민정이죠. 이병헌은 왠지 여자를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민정. 자, 수지 대 오연서. 와, 이건 진짜 고르기가 너무 힘드네. 오연서 갈게요. 코코카카.
드디어 1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1위는 오연서 씨였습니다. 랭킹 볼게요. 에! 엥? 근데 그 얘기가 있어서 강남 성형외과에서 가장 여자들이 사진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연예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한가인이라고 하더라고. 왜냐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뽑아도 이 비율이 환상이거든. 5대5 비율을 딱 보면은 정면자를 보면은